불완전 요소를 제거하는 처분 탄환. 지급되는 사원증과 이거 처분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통제가 안 되어 날뛰는 직원, 시야폭탄 같은 직원을 처리하십시오.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직원한테만 줄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해, 그럼? 일정 시간 동안 환상체의 기동력을 저하시킵니다. 잠시 동안 클리포트 제어에 부하를 줌으로써 환상체의 이동 속도를 오시. 이거 좋은데? 알서 협의 활동에 토끼팀 지원을 받습니다. 토끼팀은 신속히 부서하는 적개 자체를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직원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감염된 직원 죽이는 거라고? 근데 큰새 안 나와요? 토끼팀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어스럼 떴을 때 얘네 불러가지고 얘네한테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애를 미리 죽여가지고 큰새를 못 나오게 하는 거라고? 이거 좋네. 어스름 잡기에 토끼팀 별로예요. 그래요? 그럼 이게 낫겠네. 보온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이게 낫겠는데? 어스름 잡기엔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할게.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처분은 안 돼. 왜냐면 내가 몰라. 내가 못해. 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지? 어서오세요. 내가 몰라. 다 필요하긴 한데 뭐가 제일 먼저 하냐 이거지. 난 이거 먼저 같아. 이? 여기 한명더 필요한데. 우리 한명 어디 갔냐? 뭐지? 우리 아까 뭐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뭐 하나 뽑지 않았나? 근데 왜 MT지? 복지팀이라서 그렇다고? 그럼 걔 스킵된 거예요? 스킵됐어? 혹시 스킵됐나요? 예리되어서 만나자고 하고 진짜 갔네. 내일 나와요? 그럼 오늘 하는 게딱 맞겠다. 오늘 하는 게 맞네. 사람 좀 뽑아야 되나? 정의랑 통찰 키워야 되고. 정의랑 통찰 키워야 되고. 오시고. 배차 키워야 되니까 라니리가 님이. 아이 까망리 님 룰렛 조언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웃음벨 고맙습니다. 원래 여기 다섯 명이었나? 뭐가 멋있 키우지? 여기서 키우자. 애착. 용기는 위에서 키울 수 있거든요. 용기 5 됐으니까 이제 정의 키워야 되는 녹차양님 여기서 저희 키우고 애착을 여기서 키우시면 될것 같은데. 허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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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이. 여기서 얘가 이거 곽솜솜님이 나비 맞고. 장비 까죠. 좋은 생각이에요. 방어구 먼저 까는 게 낫겠죠? 아니야, 이거 먼저 까는 게 낫겠구나. 화이트 장비 까는 게 낫겠구나. 장비부터 깔게요. 장비 까고 장비 재정리 좀 한번 합시다. 오! 오, 둘다못 가. 둘다못 가. 젠장. 둘다못 가잖아. 하나는 깔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젠장. 못 가잖아. 다 깠고. 이거 먼저 깠어야 되는데 이걸 왜 깠지? 바본가 봐. 다 깠네요. 이제 저기 좀 볼까요? 오우! 오우, 마탄! 마탄으로 안 되고. 지휘팀에 뭐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얀별님이랑, 김대리랑, 그리고,
미스터 블랙이랑 라인파크님 이렇게 가실 거거든요. 라인파크님이 이거 드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 두 명. 여기 화이트 아무도 없네. 그럼 아쿠아가 성탄절 램프 세부 설정 봐달라고? 해당 무기에 맞은 대상에게 25% 확률로 비속성에 취약해지는 효과를 줌. 아 라이센 라이 라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지? 고맙습니다. 아하 그럼 애들을 다 블링 무기로 다 저기 한 다음에. 근데 어차피 김대리 아 검은석재 들고 가면 되겠네. 어차피 미니크랑 김대리는 들고 가야 되고. 그럼 5단계인 애들이 다 블랙 무기를 가지고 갈게요. 그런 다음에 5단계인 애들한테 다 저기 하면 되잖아. 세부 설정 봐야 된다고?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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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텐데 이제. 아 최대 공격력. 오 리제로님. 리제로님도 불기 불 저 블랙 무기 하나 들자. 리제로님 무기 블랙 무기 이거 이거 드실게요. 마탄이 최고인데. 관리자님은 무책임하시군요. 에캠. 칭찬은 아니었지만. 에캠. 아마 화이트가 분명. 아 하하하. 김치 조스님이 화이트 무게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드시고. 아니지 김치 조스님이 화이트에 걸릴 리가 없으니까. 녹찬양님이 이거 드시고 김치조스님은 해당 무기에 맞은 시간 일정 대상 이거 들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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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에 화이트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저 패닉 걸릴 수도 있으니까. 화이트 아 화이트 됐고요. 상상 속 마탄 한상체 머리에 빵야 현실 마탄 사무직 사무직 빵야 직원 빵야 모두 빵야 빵야. 이거 두 개 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메바님 아이고 남랑봉님 빠지시고 두 분 빠지셨어요. 남랑봉님 뭐 끼고 있었지? 화이트 무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끼시고 그리고 방금 내가 지휘봉 드신 분 지휘봉 드신 분 여깄다 이거 드시고 여깄다 이거 드시고 됐다. 하나 더 껴도 된대. 그럼 곰발바닥 너무 초근거리라가지고. 마탄 잘 쓰면 좋다고. 좋긴 좋지. 좋긴 좋지. 다 죽여서 그렇지. 시선. 아 방어구가 너무 후달려요 진짜로. 방어구 좀 안 후달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얼랄랄라 시공님이랑 박선수님 빠지고 보통 됐어. 됐어. 꽉 꼈어요. 다 꼈어. 좋은 거 다 꼈어. 됐어. 갈래. 어수는 보러 갑니다. 기. 시선도 특수능력 있을걸요? 알걸요? 대충 껴. 되겠지 뭐. 잘해. 블루키님. 오가베. 널랑몽님. 오가베. 오, 뜸씨님 진짜 많이 올라갔네, 이거. 방금 뽑으신 해자신님 방어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 해자신이 아니라 죽음의 신이겠지. 본능에 마니리가 님 보내고 오갑에 못 보냈는데. 아 그럼 통찰 가능인가? 아 통찰 되어 나왔습니다. 또 본능 아니면 본능의 무비님 통찰을 안 되고 아니야 짜랄라 님 보내고 자 본능 가능할까?
아니야.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들리십니까? 그럼 와, 나무위키를 보십시오. 이제 나무위키 한 세 번 정도로 제안을 주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일 중에 세 번 정도만 읽으려고. 더 이상 나무위키를 저기 하지 않기로 했어. 믿지 않기로 했어. 이렇게 여기도 4는 키워야 될 텐데. 아, 억압 넣을 사람이 없구나. 아, 어쩌지? 아, 통찰도 괜찮네. 랄랄랄랄랄라. 가지 마, 그럼. 가지 마. 굳이 작업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요. 굳이. 푸른별 꼭 제대로 숙제하신 거 맞나요? 아니요, 난 푸른별 지금 없고요. 나 푸른별 보지도 못했어요. 군대리. 알아. 모기님. 뭐, 이 정도만 해서 넣어볼까? 아, 유상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상규님 취직시켜드려야겠다. 아무래도 상규님이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인재 같아요. 여기 한 마리.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인재야. 아, X 치지 말라고. 좋은 곳이잖아, 좋은 곳. 빨리 나와, 여기. 얘 왜 자꾸. 나쁨일 경우 감소? 40초 이상 진행될 경우 감소? 뭐지? 감소되면 뭐하는데? 얘는 비탈출 개체 아니에요? 아 탈출하네? 아 탈출하네. 몰랐네. 한 번도 탈출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외척 넣을 사람이 없네. 그리고 여기 오갑에 힐링 쑤셔 넣고 여기다가 자 방금 달걀 받으신 분 누구예요? 아 징벌새 이제 큰새님만 안 나오시면 됩니다. 달걀 받으신 분 뜸씨님이네. 오갑에 뜸씨님 넣읍시다. 아 오늘도 여전하시구만 킹벌새님. 뜸씨님 얘는 아 무조건 이거 5단계 넣어야지 되는구나. 하지만 괜찮아 아쿠아 들어와. 일진세 우리 일진세 1혐이야 그거. 일진세 혐오로 멈춰주세요. 일진세 좋다고. 아 한 번 더 넣어야겠네. 다다다다 에에에 억압에 아이고 알아 넣고 한 마리 한 번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됐다. 얘는 방어구가 없어요. 개꾸지네. 왜 이렇게 방어구를 안 줘. 난 무기는 엄청난데 방어구가 없단 말이야. 방어구 없으면 안 된다고. 내려와 있고 그리고 미스터 블랙은 혼자서 여기에 올라가 있고 아하이 여기 넣자. 통찰에 김치주스님. X는 현재 관리자 이름이다. 맞네. X는 현재 관리자 이름 맞지. 여기서 관리 가능. 킹은 김대리만 가도 여긴 충분한데. 우리 사무직 갈지 마라. 사무직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혼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블루키님은 가지 말자. 괜히 갔다가 죽으면은 위험해지니까. 배짤라랄라님만 빠지시고. 아! 에이. 위로 나올 줄 알고 위로 미스터 블랙 보내놨는데. 얘들아 빨리 처리하자. 방어구는 없는 이유. 검사 방어구 없음.
해제할 방어검 없음. 방어검 없는 놈들이 많아. 그니까 방어검 없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얘도 없지? 얘는 있네. 쟤는 없지? 야. 풀포 모였으니까 다시 모이고. 엥. 얘 빨리 보내자. 근데 얘 자꾸 보통 떠가지고 너무 무섭네. 남상봉님 보내고. 아래 블루킹님 보내고. 모이즈는 방어구만 있어요. 근데 얘 방어구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얘는 테스 등급이라 딱히 좋진 않잖아. 그래서 애착어갑 통찰 본능 애착? 아 얘 어떡하지? 얘 뜨면 망하는데? 얘 뜨면 볼 사람이 없는데? 아 있긴 하지. 있긴 한데 수비님 볼랑님. 아 잘못 보냈다. 잉 뜸씨님. 달걀 드신 분? 뜸씨님이네. 억압에 뜸씨님 넣고 억압에 배짤랄라님 넣고. 아니야 여기 여긴 넣지 말자. 괜히 까일라. 애차 한자원님 됐. 이제 클리포트 카운트 이 정도 집어넣었으면 클리포트 카운터 뜨겠죠? 직원이 적어지면 방구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 소리잖아. 아 진짜 너울에 있긴 해. 억압에 시공조아님 넣으면 되고 알바님 쓰고 라이트닝 이거 바로 반납해야 돼요. 리제로님 그 끼고 계속 끼고 계시고. 이거 여러분들 두 개. 미스터 블랙님 죽으면 안 되거든요. 미스터 블랙님 무조건 빼야 돼요. 20초 안에 빼야 돼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아 뜸신님이 해야 되는데. 얌별님 일단 여기 좀 와보세요. 얌별님 우리 얘들아 일로 좀 와봐라. 도구는 그냥 클폭 터지면 안 돼? 어차피 어슬은 볼 건데. 클폭 터지면 에너지가 깎이잖아요. 아 보정 오네. 젠장. 젠장. 와보고 이거 본능에 루비님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저기 하고 이 2? 괜춘? 다 2네? 한 번만 실수하면 이제 싹 다 나오는 거다. 저기도. 샤텐 프로이드! 왜! 아, 왜 때문? 왜 때문? 이거 몇 번 됐냐? 몇 초 지나갔냐? 아, 근데 이거 제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에 들어가신 분 죽었나 혹시 근데? 아! 어스런 보려면 오래 작업해야 해가지고 에너지 모을걸요?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못할까봐. 못할까봐. 혹시 어스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빤스런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샤텐 프로이덴 진짜 빡쳐 죽겠네. 맞아 이건 내가 봐버려서 그래. 쟤 보내지 말자. 그게 답이다. 얘는 보내지 말자. 그게 답이야. 거슬려 죽겠네. 아 맞다 이거 잠깐만 이거 관리 아래 좀 모아올게요. 33이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노래 좀 위치 좀 바꾸고. 타인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라니. 노스님 노님 노 노님 노. 아 스트레스 받아. 어스름 볼 수 있을까 오늘? 내일 출근해야겠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정이 3이네가 없네. 곽순서님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아 곽순서님이 얘 들어가면 되겠네. 아 기? 힘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힘이 됩니다. 애착 억압. 노아 이제 5오네. 억압 본능 뭐다? 애착이 중요하지. 만? 테스 등급이 더 낫지. 이왕 키울 거면.
억압에 곽... 어? 뭐대? 곽수선이 분명 아까 4등급 아니었어요? 아 내가 이거 애착으로 봤구나. 아 근데 어차피 보낼 애 없어. 보낼 애가 없어. 3, 2. 아 뜸신님 보내면 되는데. 재도전 한 번만 할게요. 뜸신님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응원 더 많이 고통받아라. 고통받게 하지 마세요. 아 눈물 난다 진짜로. 이거 효율 때문에 내가 효율만 놓치고 그냥 아예 대충에 했으면 그냥 갔었을 텐데. 그냥 정의 100 찍는다는 마인드로 하죠. 아 저거 근데 5단계 찍어도 그냥 계속 보내면 계속 올라요? 나는 5단계가 끝인 줄 알고 안 보냈지. 음신님도 가도 되네. 배짤랄라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절제. 아메바님 내려오셔가지고 어 어디 가셨대? 이쪽으로 오시고 정의 2이신 분? 정의 2이신 분? 없네? 정의 2인 사람이? 아니 지혜 2인 사람이 없네? 아 여깄다 뜸신님 뜸신님이 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갑시다 아 신용 수치 감안하면은 계속해서 기를 수가 있구나? 얘부터 하자. 억압에 아메바님, 통찰에 흠신님, 그리고 통찰에 무비님 가면 되겠다.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저를 낙타님 보내. 얘들은 그 저기작 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클리포트 카운트 올리는 생각만 합시다. 올려야 돼 무조건. 통찰에 이불, 통찰에 한자오, 억압에 아쿠아. 포큐버스 본능의 녹차양님 통살의 김치수수님 애착의 손손님 오갑의 어메바님 오갑의 아라 애착 김대리 올랑님 본능의 뚜비님 다 넣었죠? 안 넣었는데 여기 있네 블루키 남랑몽님 됐다 다 넣었다 싹 다 넣었다 옆으로 시선 주지마 이제 아 녹여명 어디냐 이거 아 얘 하필 얘야 아 가도 되는구나 가도 되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 얘 그냥 터지라고 하자 에너지 좀 까이더라도 뭐 어때 근데 이거 왜 에너지가 안 찰까 아직 안 끝나서 그렇구나 그냥 도구 아니 도구 터트리지 말고 그냥 나온 애들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슬퍼 터질 사람들 없죠? 차트니 끝났고 차트니 끝났으면은 끝나신 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한 6번 데미지 어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저희가 없어가 체력이 없어가지고 5초 10초? 15초? 20초? 25초? 30초? 35초? 40초 지금 됐어! 다같이 버프 받는 거예요 아 저게 잘 쓰면 좋지만 못 쓰면 진짜 게르기라니까 억압에 가라 애착에 고기님 잘 안돼 잘 본능 넣지 말고 통찰 본능 여명이니까 뭐 여명은 한 명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8점에 우상해서 살리려면 20초만 넣어도 되는걸 40초 하면 정신력까지 버프 받으니까 뭐 어차피 지금 여명이고 직원들은 저게 안 봤죠 그거 사무직들은 안 봤죠 이런거 영향 버프 영향 안 봤죠 너무하다. 사무직들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안 죽지. 어메바님, 뜬지님, 라니리가님. 어, 잠깐만. 이거 누가 받고 있었지? 무비님이네. 통찰에 무비님, 아메바님, 뜬지님, 통찰에 블루키님. 어, 언제 333 됐대? 오가베,
남랑몽님 됐고요. 여러분 애착만 넣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사원님만 넣고 됐어. 두다다 두다다 띠디 두다다 너희들 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무대하며 찔린 혼자서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없고 여기 두 분이서 잡으시고요. 미스터 블랙 빨리 이거 처리하시고 3 2 2 충분 킹분 이즈런이 혼자서 잡을 수 있고 이거 두 명이서 충분히 잡고요. 사무직으로도 잡을 수 있으니까 뭐 얼른 잡아. 사무직이 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렇지. 너 뭐해? 너 뭐해? 왜 지나치는 거야? 이거 잡아야지. 이거 띠로롱 띠로롱 소린 뭐예요? 재밌는 소리네. 그런 거 받아도 녹아내릴걸요, 사무직은? 아, 그런가? 그렇게 약한가? 사무직 의외로 이 녹여명에 되게 잘 버티고 괜찮던데? 어디 남아있냐? 왜 죽었냐? 세 명이나 죽었네? 잘 버틴다고 칭찬하자마자. 아이, 진짜로. 보람없게. 어딨지? 어이? 엥? 어딨어요? 남은 통나무 보이시는 분? 안 보이는데? 왜 끝났다고 그거 안 써요? 안 뜨는데 그거 끝났다고? 그럼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나 본데? 아, 여기 있다! 아이. 혼자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겠다. 어? 됐다. 자, 큰새님 얼마나 노하셨는지 볼까? 와, 이. 괜찮아, 괜찮아. 애착에 낙타님 보내면 돼. 여기도 애착에 보내고. 아니야, 보내지 말자. 아니야, 보내. 큰별님만 보내면 돼. 아니, 큰새님, 자꾸 큰별님이라 그러네. 얘네는 보내지 맙시다. 혹시 모르니까. 클리포트 카운터가 질로 뜰 수도 있으니까. 보내지 말고, 애착에, 요렇게. 요렇게. 오는. 갑 보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고 애착 억압이 너무 다 높아가지고 애들 저기 스킬 자갈 못하겠는데. 나 어디가? 리즈런이 잘 살아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 무비님 못하네. 억압 뉴스티아는 뽑아야지. 천천히 뽑자 우리 천천히. 굳이 빠르게 뽑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킹벌새야! 아, 킹벌새님! 노 하시면 안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 파종호? 파종호가 뭐예요? 얘걔 아니야? 청소부 아니에요? 나얘 처음 봐. 아니야, 저번에 봤어. 근데 그때 빤스만 해가지고 몰랐지. 시공님 안될것 같아. 아, 두 개, 아니고, 이거, 통찰에 무비님 붙여넣고, 아니고, 아, 이거, 얀벨님 끼자. 역시, 아, 얀벨리 가면 안 된다. 가지 말고. 아니야, 갔다가? 이렇게 가면 시간 부족. 100% 시간 부족. 마이크님 끼시고. 이거, 통찰에, 뜸신님, 정신력. 뜸신님, 정신력. 방야 됐고 통찰의 뜸신님 됐고 가요. 파종호가 뭔지 몰라가지고 대비를 못하겠네. 쪽정호라 그래요 저거를? 파종호라 안 하고 쪽빗정호. 아 징벌새 누구 때리고 있냐? 아 톡톡 튀는 저 저게 좋네. 아 이거 매우 안 당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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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됐다. 됐고요. 에너지가 안 채워지네. 역시 여기 안 넣어서 그런가? 넣자 그럼. 이번에
3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군요. 왜 그걸 듣고 싶어해? 들으면 망한다고. 오늘은 어슬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 여기 안 넣었다. 애착에 한자 언니 여기 넣지 말고 넣지 말고 굳이 아니야 넣어야 돼. 잘해 미스터 블랙 억압에 아미바님 본능에 라니리바니 동찰에 블루키 넣지 말고 억압 앱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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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요? 다 넣었지요? 아 잠깐만 쪽정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친한 거 좀 봅시다. 보면서 한 칸 남았을 때를 대비하자. 한 칸 남았을 때 다 취소하자. 잠깐만. 너 들어가지 마봐. 너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 딱 들어가면 딱 한 칸 남죠? 이러면 이제 다음번에 하나 넣고 쪽정어 대비하면 돼요. 어? 잠깐만 왜? 왜 나오는 건데? 왜? 왜 때문에? 왜 때문에 애들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 하나 못 건드렸나? 아 어떡해 한 명밖에 없는데 아 나 진짜로 가능할까? 겨울락타님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혼자 싸울 수 있겠어요? 세 마리나? 세 마리나 혼자서 1대3은 좀 불가능이지 않을까? 1대1도 지금 깰까 말까인데? 여기, 아 노아 혼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도 모여가지고 한 번에 모여가지고 칩시다. 엄청 느리네 근데 누빙만 잘하면 참고로 저거 개쎄요 개쎄요? 아 역시 빤스런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얀빌님이랑 같이 있으면 깰 수 있지 않을까? 누비님, 라미파크님, 뜸신님은 안 돼. 뜸신님은 약해가지고 둘이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빅세 탈출 예정. 아니 어림도 없지. 클리퍼트 3이라고 어림도 없지. 여기 있는 사무지만 어떻게 잘 된다며. 아까 그 총알 그걸 얻어서 써야 됐어. 그걸 얻어서 써야 됐어. 여기 있는 사무직도 다 죽일걸. 내가 미리 죽여놓을걸. 라니리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친구지? 어서오세요. 아 내가 먼저 죽여놨었어야 돼. 큰새 마인드가 이제 이해가 간다.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이면 되는 거잖아. 아 멍청이. 큰새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말한 게 옳았어요. 당신의 말씀이 옳았다고요. 아, 나 진짜. 죽이고, 라니리가님 스탯이 좀 그렇으니까 두 명이서 치워보고, 너희들이 다 같이 치워보고, 이렇게밖에 없죠? 아 하필 최정예 요원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 이거 미스터 블랙이도 들어가시지, 노아님도 들어가시지, 김대리도 들어가시지. 지금 미치겠네 이거. 아쿠아 혼자서 여기 못 때리거든요. 근데 혼자서 어떻게 딜을 넣긴 해야 돼. 왜냐면 여기 세무직이 세 명이기 때문에 안 돼. 얘 또 가잖아. 아씨, 와 한 방 컷다 한 방 컷. 아 하필 금전 무기야 또. 괜찮을 거. 한자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한자원님 왜 패닉 걸렸어? 한자원님 어디 갔지? 아 다행이다. 미쳐가지고 도망간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화이트 뜬 사람 누구지? 아 아쿠아인데 아쿠아가 제압해야 되는데 아쿠아 가가지고 얘 좀 때려. 걔네들 저기 하지 말고. 앗 아이. 어디서 죽었냐? 여기서 죽었나 보네. 아이. 에이, 짜증나. 이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뽑아야 된다니까요. 직원이 부족해서 그래. 사람이 다섯 명씩 있었으면 됐을 텐데. 오늘 어슬은 못 보겠다. 어슬은 내일 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 어슬은 못 볼 것 같아요. 관리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청소부가 잘못했지. 지금 청소할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벌써 청소할 시간이 나오는 거야.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도록 합시다. 어슬은 오늘 못해.